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동탄성 계수 측정 및 푸하성비 측정을 위한 실제 실험 측정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는 기구물 세팅 조건입니다.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은 다 같이 티타늄 64 합금이고 무게는 125g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무게는 측정하는 시편의 무게는 125g, 그리고 길이는 80mm, 그 다음에 이 시편의 폭은 35mm, 그리고 두께는 10m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노드 디스턴스라는 게 44.16인데, 보시는 것 같이 동탄성의 경우 파장이 있다가 없고, 있다가 없고, 요 노드 라인을 그 노드 디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물에 보시면 44.16을 맞추기 위해서 한쪽에 22 정도 넣고, 시편은 이 와이어 위에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 같이 여기는 마이크로폰으로 신호를 받고 한쪽 가운데는 임펄스 포인트로서 신호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이 소리를 레코딩을 하는데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게 측정된 피크고 총 28,000개의 피크 중에서 최대 맥스 피크를 찾으면 주파수 값이 7,49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OK를 누르면 이 티타늄 64 소재의 동탄성 계수 값은 113.69입니다. 자, 다음은 전단 계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 파장이 있다가 없고 하면서 이게 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시면 이 와이어가 이제 십자로 놓고 마이크로폰은 이 사이드 쪽을 하고 임팩트 주는 곳은 요 사이드를 칩니다. 다시 한번 레코딩을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픽이 두 번째 오른쪽 최대 픽이 있는데 주파수 값이 9500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토션으로 바꾸고 OK를 누르면 41.66이 전단 계수이고 전체 푸하성비가 0.364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탄성 계수, 전단 계수, 푸하성비까지 측정한 결과 값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